주시는 그 수분입니다. 야, 여기 에어컨 바람 나와. 에어컨, 에어컨. 진정한 해수욕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경포 에메랄드 호텔에 숙박을 잡고. 네? 어, 신분장 PT 해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지금 물놀이 하고 와서 샤워하고 이제 또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문진항 쪽으로 한번 가보러 갑니다. 사이트가 해변 놀이를 다 하고 이제 저녁을 장을 보러 왔습니다. 맛있는 여기는 주문진항이고요. 주문진에서 우리가 오징어와 가리비, 비트비 형제 뺄 수 없는 가리비까지 장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 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땀을 품으시고 가시죠. 구경. 가리비 어떻게 돼요? 가리비 6마리 만 원. 7마리가 1kg예요. 비늘 만 원처럼 파는데 그냥 6마리 만 원. 이게 6마리에 만 원? 와우, 싸다. 어, 이거 6마리에 만 원인데? 가자가 뭐 킬로에 팔아, 말은 안 팔아. 이거 알 크죠? 알 크죠? 이게 얼마나 크고. 형님 이거 12마리 주세요, 2만 원어치. 한 마리 서비스. 아, 그건 뭐야? 아, 서비스? 그걸 서비스 준다고? 아유. 이거 생각 봐. 이거 맛있는 거야, 생각. 네. 이게 세 점으로 필요하거든요. 야, 자, 갑시다. 이거 아기 반인가? 이런 건데?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비싼데? 만 원, 몇천 마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근데 자꾸 아까 내가 그랬거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서비스로 주신, 서비스로 먹는 거 한 판 다 담아줬어. 먹으라고. 두 개 준비하는 거야? 오늘 우리 BTV 형제 트레이드 마크 뭐 먹었어? 가리비. 그 백합은 서비스. 이번엔 뭐해? 많은 시소. 고기를 연구하는 용. 입이 안 되면 고깃집 하려고. 정답. 전동. 실패가 없는 전동. 자, 들어갑니다. 이야, 이렇게 하고. 자. 너무 화려해. 자, 형님,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아, 고생 많았고. 이거 준비한 고기 굽는 것도 너무. 아니, 아니, 다 같이 온 거예요. 예. 실례. 오늘 경포대 하루 진짜 익사이팅하게 놀고. 오, 그러니까. 오늘. 한도 가도. 최고로. 네, 음식도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음식 보이시죠? 이야, 이건 진짜 우리가 난 또 준비했지만 최고네. 이거 어디 가면 일급 요리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이게 같이 나오지도 않아. 7번 국도 여행 7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또 후님도 오셔서 네. 마지막 만찬 7일차 7번 도로 여행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게 딱 내가 보니까 7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 정확하네.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중요한 틀려, 이게. 오, 정확하네. 777. 아. 우리가 의도했지. 의도했지. 근데 우연한데 만들었어. 완벽해. 777. 일단 뭐, 형님 음식 한번 소개해 줘요. 자, 자, 이것은 우럭. 우럭. 이거는 삼겹살. 아주 고생해서 아주 목살. 목삼겹살. 목삼겹살 너무 맛있어. 가리비도 빼놓을 수 없는 거. 멍게. 멍게. 오징어. 요거가 뭐지, 이거? 요게, 이거 뱃살. 아, 뱃살. 이거 뱃살. 아니, 이렇게 요거까지도 포함 되는 거야? 요거 서비스로 줬는데. 얘가 그. 뭐, 씨라. 아니. 뭐라고 하던데? 부시리. 부시리. 그니까, 원래 부시리가 방어과. 아, 부시리. 방어 친구. 부시리. 방어 친구. 요즘에 좀 제철이라고 부시리까지 서비스. 아주 최고의 저녁 만찬이에요. 마지막 날을 위한. 아, 그리고 하나. 우리 손님이 또 가시는 또 와인을 한 잔 이렇게 한 병을. 한 병이 아니죠? 두 병까지. 오늘 다 먹고, 맛있게 먹는 와인 한 잔. 손님, 한 잔 받으시죠, 와인. 이거 배웠잖아, 이거. 쫙 뽑아서. 이제 잔을 안 주면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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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따라할 게 없어요. 그런 작용을 해서 물이 따놓는다고. 그리고 뭐, 보이십니까, 저 뒤에? 아, 정말. 경포대, 경포대 해변. 여기 에메랄드 호텔에서 장소도 대여해주고. 대여해주고. 아주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안 들어갈까요? 네. 자,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어요. 향이 좋지. 오늘 BTV 연계 11차 연계 좀 와인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 와인도 술만 시키죠. 맛있어. 술 받아가지고 갖고 온 거. 좋아. 와인 향이. 음식을 먹어볼까요? 최고의 만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징어? 소고기 되게 먹고 싶어요. 바로 중문진. 중문진 하면 또 오징어 아니에요. 오징어 회를 한번 오늘 먹어볼게요. 나는 가리비. 좋아. 가리비는 빠질 수 없죠. 우리 가리비. 진짜. 가리비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포슈포슈다. 여기다가 뭐 좀 넣고 빠질 수 없는 마늘. 마늘 좋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박으로 닦으라고 자꾸 여기 나오는데요. 짠. 맛있죠? 우와. 정말 맛있어. 오늘 제가 뜨는 걸 먹고 있는데 맛있으면 이거 다 했더니 이거 어떻게 가리비 맛도요. 예술이야. 예술이죠. 정말 예술이야. 오징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우 맛있다. 아니 저 오징어를 원래 워낙 좋아해서 그런다. 내가 좋아하는 게 지금 많이 있지. 오징어, 마늘, 고추, 다리, 고기. 다 신선해. 역시. 아니 원래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고기 맛있게 먹으면은 최고. 우리가 참 삼합 한번 해볼까? 이게 하나 안 한 게 있네 우리가. 고기가 이렇게 쌈장이랑 같고 초장이라 먹어야겠네. 우리가 고기는 별로 없으니까 맛만 보고 초장과 먹는 고기도 맛있어. 어, 그럼 삼합 그렇지. 거기다가 또 뭐 넣어야 되지? 오징어를 넣어. 똑같이. 자. 이렇게 먹기에 필요한 게 많으니까. 고기는 어때요? 이거 좋다. 아니, 근데 너무 많아. 나 이것만 먹겠습니다. 맛있어. 삼합. 어떻게? 품어 보이는데. 고기하고 생선하고 이 불맛, 응? 숯불 향, 불맛 확실히 나죠. 어, 그럼. 쫄깃함. 너무 맛있네. 이거 먹어봐. 숯불이지. 삼합. 삼합 이거 먼저 하나씩 먹어본다. 너무. 자, 우리 아시죠? 비티비 형제 메인 메뉴. 이거 메뉴야? 가리비. 아니야, 메인 메뉴가 저희가 항상 빠지지 않고 먹는 메뉴라서.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나? 흥물나가 가리비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게 먹는다. 이건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녁시간에 같이 먹으면서 먹으면 괜찮은데 먹고 싶으실까요? 가리비도 식감이 나는데? 예술이야 예술. 진짜 맛있다. 예술이었지? 부드럽고 엄청 맛있네. 아 왜 그래도 부모님 오늘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아 그래요. 우리가 오늘 고기를 진짜 잘 먹고 또 바다에서도 많이 놀았잖아 우리가. 네? 우리가 이제 고생이 많아. 아니 그냥 오늘 내가 수술 받아야겠다. 너무 맛있게 잘하는데? 중요한 건 수술 가장 많이 태워서 약한 불에 고기를 올려놓으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버먹기 위해서는 한 40분 전에 미리 준비를, 불은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나중에 고기를 넣으세요. 그래도 고구 근데 이쪽은 참 신기해. 우리는 요리를 보고 있는 거야. 시청자들은 또 우리를 볼 수 있지만 또 배경을 좀 보잖아. 우리도 배경을 한 30초만 봅시다. 부러워. 아, 그래요. 별로 갈 텼었는데. 어. 좀 저렇게 좀 보고 우리도. 이것도. 여기 보시죠. 아, 여기 호텔이 이쁘잖아? 이거 죽었잖아. 그러세요? 어. 아, 그리고. 너무 이뻐. 이 호텔 가성비로 해변을 볼 수 있는 호텔. 아, 굉장히 좋습니다. 한 잔 드세요. 네? 이제 우리 스피드님 속상할 건데 와인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이쯤. 그래도 우리 또 우리 친형이자 우리 스피드님 그래도 사람 촬영하는데 보시는데 가리비라도 하나 역시 가리비 마늘만 지금 이렇게 고추 잘 안 먹으니까 매우니까 아니 안 나와 마늘 안 한다 짠짠 옆으로 슈퍼스터스 그래. 내가 형 엊그저께 촬영하다가 맛있어? 말로 해. 촬영하다가 잘못 말했어. 구독자 200만 되면 우리 김PD 얼굴 보여준다고. 또 뭐라 하는 줄 알아? 야, 1000명 그러라고. 놀라실 텐데. 김PD 얼굴. 우리 김PD 얼굴 잘 생겼어요. 잘 생기지 않았어요? 잘 생겼지. 외국인 같잖아. 내가 니콜라스 베이라고 처음에 했을 때. 2차 소개. 오다. 셋이 같이 건배하면서 중간 멘트 하고 일단 좀 이따 다시 한번 구워서 후반에 돌아오겠습니다.
건배. 수장님도 건배. 건배. 한명으로 남아. 그리고 형님도 계속 수고하셨지만 우리 저희 친형 형님도 고생 많았어요. 어휴, 운전하느냐, 그러니까 드론 찍어야 되냐, 옆에 승질 받아들여야 되냐, 국기들 위해서 건배 고생했어요. 사랑해. 수고했어요. 아, 그리고 이 호텔 여기도 완벽해요. LED 들어오는데 그 아치가 딱 돼갖고, 그러니까 유로 아이디. 아, 너무 그냥 여기서 한번 잘 찍어봐. 우리 베네치아 왔다. 산타로니? 아,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그동안 6일 동안의 피로, 일정에 대한 피로를 싹. 아, 아니다. 아, 뭐야. 자, 나도. 나도. 저도. 아이나케. 자, 원샷. 원샷? 아, 오늘 항상 안주가 풍족한 게 참. 이건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딴자네. 또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동생 뒤치석 같지 않냐고. 고생 많았어. 항상 이렇게 웃고 재밌게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네. 가봐야 돼요. 사진 한번 후지 카메라로. 하나 둘 셋. 보자. 하나 둘 셋. 좋다. 감사합니다.